내전의 한복판에 고립된 사람들. 이 스펙타클한 내용이고 캐릭터와 드라마가 굉장히 탄탄해서 영화를 보면서 생동감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. 생존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던 것 같아요.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처절함? 글로만 읽어 내려가는데도 그 긴박감과 그런 떨림들이 많이 전해져서 살아야 된다는 각자의 생존력들이 또 보이고 대본 끝날 때까지 침을 꿀떡꿀떡 삼키며 읽었던 영화를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당시에 그 아프리카의 80년대, 90년대 그 근무를 하셨던 외교관 분들을 접촉해서 그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. 제가 영화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캐릭터나 드라마나 목적이나 그림이나 장담하고 있는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이 영화. 고립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공포와 불안, 긴장, 아주 강렬했던 어떤 순간들을 자신이 체험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.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. 저희가 있었던 모로코의 에사위라 우리끼리 어떤 마을을 이룬 듯한 느낌이었어요. 소말리아 대사관 직원이 한번 그 현장을 온 적이 있는데 모가디슈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면 지금 당신들은 최적의 로케이션을 찾은 거다. 카메라가 어디를 뻗쳐도 그림이 다 나오는 거예요. 우리 제작팀 미술팀한테 박수 보내요. 그걸 완전히 비슷하게 재현을 해냈으니까. 모가디슈의 그 사거리를 1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다 미술 세팅을 했었어요. 실제로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것보다 더 공간에 대한 인식이 돼서 아프리카 군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떤 식의 공격을 하고 뭐 하고 하는지를 되게 세세하고 성실하게 현지 로케이션 매니저 하셨던 그 모하메드 씨가 이분의 그 노하우가 또 그 굉장히 빛을 발해서 너무나 이 작품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서 정말 오늘 너무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어요. 정말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스태프들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그분들 도움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영화 시작도 못했을 거고. 저 이렇게 개성 있는 배우들이 모인 이 조합은 처음인 것 같아요. 두 사람이 전체를 아울렀어요. 평면적인 어떤 그림을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. 전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직원들 전부 살려서 돌아가요. 그 모든 배우들에게 저는 다 영향을 받고 그들의 에너지를 받은 것 같아요. 나는 나중에 저런 모습으로 후배들을 이끌 수 있을까? 그 눈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다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서로가 대사 실수를 해도 서로가 웃고 또 NG 내고 또 웃고 현장에서 또 연계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벅찬 순간들도 많이 있었고 서로를 돋보이게 해주려고 해주는 순간들이 많아서 저로서는 사실 되게 편안했죠.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기를 하면 거기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셨고 돈이 없겠죠. 잘 맞춰서 잘 돌아갔던 모가디슈 영화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.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신 만큼 정말 재미로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함께하는 동안에 함께 땀 흘리면서 고생했던 영화들인데 저희 모가디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과 유머를 잃지 않는 매력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와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재미가 많은 영화입니다. 모로코에서 3개월, 4개월 열심히 촬영을 해서 굉장히 멋진 모습들을 담아왔습니다. 우리나라 영화인가 싶을 만큼 그림이나 완성도나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.